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. 히딩크 감독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. 네. 와, 저도 그 머리글 기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. 모르는 사이가 아닐 텐데. 예, 실제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또 설사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4강에 올라간 분이고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만큼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뭐 그 저도 섬찟하더라고요. 예예. 예.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외국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, 국내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외국 감독, 국내 감독을 따질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. 히딩크 감독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큰 업적을 남겼고 누구도 그거는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인정해야 된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. 가장 중요한 세대 교체도 안 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히딩크 감독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제 의도는 분명히 그건 아니었고. 네.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. 알리니까 그냥 웃어요 웃어.